탑승한 합격자는 중원의 플레이메이커입니다. 문이 스무스하게 열리네. 정말 가슴이 벅차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하해. 살아남았네. 아 감사합니다. 살아남았네. 감사합니다. 중원에서 잘해줘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넣었습니다. 여섯 명이죠. 기존 선수들은 여기서 끝이야. 아 진짜요? 헐.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떨려요. 첫 번째 합격자잖아. 감독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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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만세! 와,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어, 화이팅! 야, 이렇게 보는 거 처음 본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고 싶은데. 피지컬이 워낙 좋아서. 자, 100라운드입니다. 100번째 스테이지. 자, 홍범석 코미노. 와. 자, 승부가 언제쯤 날까요? 신입이 판도를 뒤집을 것인지. 마선호, 주보, 필패스. 수비에 걸렸습니다. 굿샷! 와, 굿샷! 팀의 수비나 미드필드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돼서 뽑았는데 아저씨의 힘을 보여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희를 뛰어넘을 골잡이. 이석찬 돌파! 이석찬! 이석찬 돌파! 됐어요! 갈게요! 그라운드의 제갈량. 머리가 좋다는 건데? 감사합니다!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오, 반지 세러머니. 바짝 해, 니는 바짝 해도 돼. 동우야 천천히 해, 동우야 더 해, 천천히 해. 범아! 아, 패스 정확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네. 진짜 그 축구에 대한 호기심이 정말 꺼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안정환 감독님한테 그 정말 축구의 그 정수들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서 진짜 한몸 불살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형 박주호 사이드백이라는 거죠? 왼발잡이 아니에요? 왼발잡이. 고급형 박주호면은 무조건 왼발잡이고 풀백이고. 누구야?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예 모르겠네. 어? 아, 야! 안녕하세요. 와! 어, 안녕하세요. 근데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신? 김나비 코치가 그 박주호 선수랑 차는 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서. 어, 진짜 잘한다. 조진재 선수가 볼을 다룰 줄 알아요. 네. 아, 조진재 끝까지 공을 따라갑니다. 너무 사람들이 웃기기만 하고 재밌는 건 생각하는데 축구를 잘해서 굉장히 단단한 무거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발전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부분이야.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축하합니다. 진짜 발전되는 모습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네. 어? 이번에 탑승할 합격자는 즉시 전력감. 오. 오. 너무 잘한다는 선수인데. 야! 자, 이렇게 되면 최종훈 선수가 수비를 잘한 거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 일단. 축하해. 아, 잘생겼어. 이번에 탑승할 합격자는 패기의 최연소 센터백. 아, 아 양준범이다. 성남 FC. 안녕하십니까.
자, 이겼습니다. 자, 몸으로 수비합니다. 양준범. 양준범이 블루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아, 좋아요. 장준범. 저도 감독님처럼 국가대표가 당연히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감독님의 황태자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다음이 이대훈 라이벌? 이대훈 라이벌? 가운데 쪽이면 내가 봤을 때 아이돌 분 중 한 명인 것 같아. 나 오디션 보는 거 같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보통은 좀 기본기는 있어. 예. 근데 굉장히 그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몸을 안 사리는 모습에서 일단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 한승우. 아, 잘했어요. 경기 좋았어요.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같이 아마 대훈이 형 경쟁을 펼쳐야 될 것 같아. 네. 김대훈아 주전 경쟁? 동현이 형과 주전 경쟁. 키퍼다. 키퍼. 이야! 동현이 형님 어떡하지? 다들 축하드립니다. 진짜 어떻게 진세도 어떻게 해. 뽑힐 줄 알았어?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유일한 좀 경기 때 실점한 골키퍼여서. 아무래도 뭐 실점은 많이 했지만 골을 골 먹었을 때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다음에 순발력 면에서는 좀 더 뛰어난 것 같았어요. 동현이하고도 경쟁을 펼쳐야 되고. 네. 근데 저번 주 방송 봤는데 실점을 좀 많이. 네네. 제가? 네네. 벌써 시작이 돼. 다 막았는데 페널티킥 이런 걸로 먹힌 거라서. 그 상대가 엄청 셌어요. 아마 그때 했으면 더 먹힐 수도 있어.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같은 팀입니다. 이장군 닮은 골. 됐어! 내가 볼 때는 정대진은 진짜 뽑힌지 몰랐을 거야. 축구 제로 베이스. 해지! 슈팅 완전히. 약간 다리 조금 무딘 게 문제인데. 자, 정대진 볼까요? 주력 좋습니다, 정대진. 잘 배우고 우리랑 함께하면 무서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피드도 있고 힘도 있고. 피해 안 가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